전투 상황에서 총싸움이라고 해서 항상 상대가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. 숨어있던 상대가 갑자기 튀어나오던지 해서 내가 총을 들고 있어도 상대가 가까이 와서 이 총을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총을 잡히게 되면 내가 상대한테 제압당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상대가 이 총을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총을 잡아버리고 상대가 손을 뻗으면 이 손을 쳐낼 수 있고 팔꿈치로 상대를 칠 수 있고 다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격대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네. 자,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. 자, 근데 이렇게 중심을 뺏기면 안 되지. 자, 상대한테 중심을 뺏기면 안 되지. 중심을 유지해야지. 중심을 유지하고 총구를 다시 상대 쪽으로 돌리란 말이야. 중심 유지하고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네, 그래. 이제 잘하네.